자, 계곡물이 시원스럽게 흐르는 이곳에 제가 찍고 싶은 개체가 있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얘인데 얘는 바로 큰 괭이밥입니다. 자, 얘는 좀 아래로 쳐졌네요. 이렇게. 자, 이쪽도 상당히 많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여기 요거 한번 보세요. 입이 잘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입이 이렇게 쭉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잘린 것 같아요. 자, 얘는 맛은 쉽니다. 일단 신맛을 내는데 나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거 열심히 뜯어봤자 한 주먹인데 한 주먹 뜯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가성비도 안 나오고 일단 보는 걸로 보는 재미로 일단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큰 괭이밥. 자, 신맛이 나고요. 입이 꽃보다 예쁘다는 큰 괭이밥이었습니다. 자, 입이 꽃보다, 자, 상당히 신기하죠? 자, 예쁩니다. 이상입니다.